암이 진행됐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콩팥암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흡연은 1.3배에서 2.3배, 비만과 고혈압은 최대 3배나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자. 대한민국에 불어온 웰빙 바람, 그 속에도 콩팥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있다는데, 평소 우람한 몸매를 자랑했었던 20대 김모씨, 자신의 몸을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았던 그에게 콩팥 질환이 발생되었으니 원인은 바로 근육 강화를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먹는 행동 때문이었다. 단백질 보충제가 문제가 되나요? 국내 스포츠 영양 식품 시장은 200억 규모. 좀 더 좋은 몸을 갖기 위해 근육 보충제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정말 괜찮은 걸까? 최근에 몸매 관리를 위해서 단백질 유지 식단과 함께 드시거든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근육 강화제를 섭취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다량의 단백질을 급속도로 섭취하게 되면은 콩팥의 사고체에서 걸러지는 단백질의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무리가 생기면서 콩팥이 빨리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평소에 단백뇨가 많이 나온 분에게서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건강을 가꾸기 위해 마른 몸매를 추구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하지만 단순히 말랐다고 하여 콩팥 질환의 위험에서 안전하지는 않다. 마른 몸매 중에서도 콩팥 질환에 취약한 체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몸에 비해 허리가 두꺼운 내장 지방형 몸매. 내장 지방은 혈압 건강을 해치는 고혈압, 당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이런 질환이 발생된다면 콩팥 건강 악화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허리가 몸에 비해 두꺼운 체형을 가졌다면 꾸준한 운동으로 내장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번 질환이 발생되면 1년에 3에서 5%씩 기능이 손상되고, 20년 뒤면 자신의 기능을 모조리 잃게 되는 무서운 콩팥 질환. 그래서 준비했다. 콩팥 건강 생활 수칙. 과도한 영양 섭취는 콩팥에서 걸러내야 할 노폐물을 증가시키는 일. 그러므로 소식을 하고, 혈압 관리가 중요하므로 저염식을 하고, 과도한 단백질은 콩팥에 무리를 주므로 질 좋은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 또한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량을 떨어뜨리기에 하루에 한 잔 이상은 금하는 것이 좋고, 진통제를 많이 먹는 것은 콩팥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정량의 약물을 섭취해야 한다. 간단한 소변 검사만으로도 콩팥 질환의 90%는 진단이 가능하므로 정기적인 검사는 필수. 혈압과 콩팥의 건강은 정비례한다는 점을 기억하여 어느 한 곳이 나빠졌을 경우 다른 질환 또한 동시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콩팥 건강, 당신의 관심이 살립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다치신 분은 없어요. 예, 진통제.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통제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많이들 찾아서 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이런 질환으로까지 연결된다는 정보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일 것 같고요. 그렇죠. 알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콩팥 참 소중하기도 하고, 네. 어렵기도 한 그런 부위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그래요. 예. 침묵의 장기니까요. 그러니까 절반이 손상될 때까지는 예. 모른다고 하니까요. 간단한 소변 검사로도 뭐 예. 측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챙겨야겠습니다. 오, 예.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스튜디오. 예. 예. 그 콩팥이라는 이름 자체가 네. 몸에 있는, 그러니까 장기치고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좀 들잖아요. 콩팥. 네. 이름이? 네. 네.